안녕하세요. 자바와 피지어드민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용한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 구현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김주영입니다. 강의 주제의 목표는 PostSQL과 IntelliJ에 대한 연동 설정, 그리고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선 자바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 이 세 개의 링크를 통해 PostSQL, PGAdminPo, IntelliJ IDA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습 들어가기 전 이론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PostSQL SQL은 확장 가능성 및 표준 준수를 강조하는 오픈소스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BST 허가권으로 배포되며 오픈소스 개발자 및 관련 회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주요 기능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인데요. 맥 OS 서버의 경우 PostgreSQL은 기본 데이터베이스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PGAdminPo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PostgreSQL을 위한 대중적인 오픈소스 관리 및 개발 플랫폼입니다. 리눅스, 유닉스, 맥OS 및 윈도우에서 PostgreSQL 및 ED 및 어드밴스드 서버 10 이상을 관리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IntelliJ 플랫폼은 ID 및 언어 인식 개발자 도구를 빌드하기 위한 용도로 JetBrains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사용되는 대표적 도구로서 하나가 IntelliJ IDA입니다. 아파치 2.0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므로 ID 및 플러그인 등 모든 상업용, 비상업용 제품은 무료로 제작 가능합니다.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인데요. 자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패키지 java.sql과 java.x.sq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테이블 형태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질의문과 그에 따른 결과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pgadmin으로 하기 때문에 pgjdbc를 활용할 겁니다. 이는 pure java로 작성된 오픈소스 jdbc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목표였던 PostSQL과 IntelliJ에 대해서 연동 설정을 해볼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JDBC를 활용할 건데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에 맞게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IntelliJ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줄 거예요. 우선 파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스트럭처를 누른 다음 라이브러리에서 플러스 해주고 자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JDBC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음 실습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gadminpo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데이터를 담을 테이블을 생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IntelliJ와 PostgreSQL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아까 설치한 JDBC를 이용해서 PostgreSQL을 연동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패키지 임포트를 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패키지 java.sql을 임포트할 겁니다. 그리고 PostgreSQL 연결과 스테이트먼트 객체 생성을 위해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해 줄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생성해 줄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는 나중에 질의문을 날리기 위한 prepare 스테이트먼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문을 수행해 줄 건데요. select 질의문의 경우 execute query 메소드를 호출하여 result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insert, update, delete 질문의 경우 execute, update 메소드를 호출하여 int형 변수의 결과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result set, statement 객체, connection 객체를 각각 close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코드를 따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테이블을 먼저 생성해 볼 건데요. pgadminpo를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은 원하는 대로 적으면 돼요. 저는 프로젝트라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스키마에서 우클릭을 한후 쿼리 툴을 누릅니다. 이제 여기서 쿼리를 작성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써주고요. 테이블 명은 원하는 대로 써줍니다. 저는 my user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로우 명을 각각 써줄 겁니다. 우선 아이디와 회원가입 기능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에 가장 필요한 게 아이디죠. 저는 이를 문자열 형태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꼭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not, null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디 못지않게 두 번째로 꼭 들어가야 할게 패스워드죠. 이 역시 문자열의 형태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널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름이 필요하겠고, 휴대폰 번호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성별까지 넣어줄게요. 모두 저는 문자열 형태로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설정을 해줘야 해요. 여기서는 아마 아이디가 되겠죠? 마지막 세미콜론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elect 문장은 테이블 형태의 결과를 반환해줍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성별이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잘 설정이 된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IntelliJ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고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PostSQL을 누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호스트, 포트, 유저, 패스워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각각 작성을 해주면 돼요. 호스트와 포트 번호는 피지 어드민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주고 프로퍼티스를 누르면 커넥션에서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유저네임도 마찬가지로 알수 있어요. 그러면 로컬호스트 적혀 있고 포트 번호 543이라고 되어 있고 유저 이름을 써주고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명은 아까 프로젝트라고 해놨어요. OK를 누른 다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프로젝트 안에 퍼블릭 안에 저희가 아까 만든 테이블이 여기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pgAdmin 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가잘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IntelliJ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꼬드도록 할게요. 이제 코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인포트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커넥션 객체, 스테이트먼트 객체, 리졸트셋 인터페이스 객체 생성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참조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줄때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요. 방법은 드라이버 매니지 클래스에 스태틱 메서드 인 커넥션 get 커넥션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PostgreSQL에 연결하기 위한 커넥션 정보인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URL에서는 JDBC, PostSQL,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커넥티드라는 것이 창에 뜨도록 구현을 해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그인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회원정보 수정 그리고 탈퇴 기능도 설정을 해놨어요. 회원정보 수정에서는 아직은 지금 아이디 비번을 회원가입 없어서 없는데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름 말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를 수정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기능 구현에 맞게 지리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로그인을 위해서는 마이유저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getConnection 메소드 수행 결과로 커넥션을 반환을 하는데 이 객체를 통해 지리문을 날리는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repare statement로 추출을 해서 지리문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select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 statement의 메소드 execute query를 호출을 해서 result set 객체에 남습니다. 메소드 execute query는 지리 결과로 테이블 형태의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이 반환형이 interface result set입니다. 그래서 지리 결과 처리는 result set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리 결과의 현재 로우를 가리키는 커서라는 개념이 있고, 이 커서를 다음 행으로 이동시키는 메소드가 바로 next입니다. resultSet의 커서가 있는 로우에서 컬럼 자료를 참조하기 위해 resultSet이 제공하는 메소드 getString 또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리 결과까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select 문을 작성하실 때는 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아이디 패스워드 로우명을 써주고 그다음에 테이블명을 써주고 입력받는 패스워드가 각각 맞는지 맞다면 이두 개를 이 테이블에서 반환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도 중복되는 아이디를 방지하고자 마이유저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조회를 하는데요. 똑같아요. select 문장을 써주고 이를 prepare statement로 지문을 날린 다음 execute query 메소드로 select 문장 실행을 해줍니다. 지리 결과 처리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할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성별을 마이유저 테이블에 넣죠. 이때는 지리문을 활용을 하는데요. insert into 그다음에 테이블명을 써주고 values를 써주고 각각 넣는 데이터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prepare statement로 지리문을 날린 다음에 select 지리문과 달리 execute update 메소드로 호출해서 인트형 변수의 결과 값을 할당한 다음 insert 지리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위해서 마이유저 테이블에서 아이디 전화번호를 조회를 또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select 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지리문을 날리고 객체 생성을 해서 select 지리문을 실행을 하고 지리 결과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을 할때 저는 현재 이름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 뜨개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display result라는 함수를 따로 또 구현을 해놨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select 지리문을 써주고 이 지리문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resultSet 객체에 담아야 하는데 이 함수를 보시면 prepare statement으로 지리문을 날리고 statement 객체 생성을 해서 select 지리문을 실행하는 걸이 함수에 담아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지리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담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이 새로운 값을 현재 값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는 업데이트 지리문을 써줘요. 업데이트를 쓰고 데이터 명을 쓰고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새로운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입력받은 아이디와 같아야 새로운 값으로 바꿔야 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repare statement으로 질의문을 날리고 질의문을 이렇게 인터넷 문서에 담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스테이트먼도 이제 아까 인서트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문서에 결과 값을 할당해서 업데이트 질의문을 실행할 수 있어요. 수정이 완료된 정보를 My User 탭으로 조회를 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뜨게끔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다가 질의문을 적고 실행을 하고 질의 결과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현재 전화번호 뜨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름 수정할 때랑 똑같이 전화번호 수정 기능도 똑같이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함수로 MyUser 태블릿에서 현재 전화번호 조회를 해줬고요. 현재 전화번호를 새로운 전화번호로 바꾸는 업데이트 질의문을 또 실행을 해주고 수정이 완료된 정보를 함수를 통해 MyUser 태블릿에서 조회를 하고 디스플레이를 뜨게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인 탈퇴인데요. 탈퇴를 위해서도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먼저 조회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셀렉트문 쓰고 질의문을 날리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통해서 셀렉트 질의문을 실행을 해주고 질의 결과를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탈퇴니까 MyUser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는 delete 질의문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delete from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고 이제 아이디 조회를 했을 때 아이디가 같을 때그 아이디를 데이터를 삭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delete 질의문도 마찬가지로 prepare statement로 질의문을 날려주고 execute update 메소드로 질의문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를 인텀 변수 결과값에 할당을 해서 질의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료 기능까지 기능을 구현을 해줬어요. 네, 수행을 해줬으니까 result set, 그 다음에 statement, 객체, 그 다음에 connection 객체를 다 close를 해주면 됩니다. 제 기능이 이제 잘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자, 회원가입 완료가 됐는지 아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한번더 회원가입 해볼게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친다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뜨는 기능이 잘 구현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로그인 정보가 유치하지 않는 것을 기능이 잘 구현이 됐고요. 로그인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정보 유치하지 않은 기능 구현 잘된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름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름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수정이 된게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바뀐 것을 잘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도 한번 해볼게요.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없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로그인 정보가 유치하지 않는 게 이제 잘 기능이 구현이 됐고요. 탈퇴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기능이 잘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서 이제 레퍼런스는 이와 같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